친구야? 네, 선배님. 저래야지 그러면. 내가 계속 선배님 선배님 중학교 선배님 했는데 형이 듣는 채도 안 나오게. 유희관 백승투수 황재균 티아라 지현 씨도 안 틀어. 은택 선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신구 선수의 계보를 썼던 선수 중 한 명인데 야구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건 계기가 어땠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야구를 그냥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도 야구를 네. 봐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몰랐었는데 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조그만한 사진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네.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쯤에 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오비베어스 구단 버스 앞에서 네. 제가 5살 때인데 네. 그 구단 버스 앞에서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근데 두산으로 입단을 아~ 했었고. 어렸을 때 그럼 원래 베어스 팬이었어요? 트윈스 팬이었어요? 저는 어느 팬도 아니었었어요. 아, 그냥, 그냥 야구가 좋았었어요. 네. 어... 근데 서울에 살았으니까 LG나 오비나 그 시합을 이렇게 보러 가고는 했었죠. 아, 네. 아 이수중학교 출신이세요? 네. 너 이수야? 예. 네. 선배님. 저래야지 그러면. 내가 계속 선배님 선배님 중학교 선배님이었는데 형이 듣는 채도 안 하고 야 네가 무슨 이수중학교 내가 왜 네 선배야 그랬었어요. 아, 진짜? 네. 이수중학교 이수중도 동작구에 있지 않아요? 방배동이요. 방배동? 네. 어, 이수중이면 이수중 아, 레전드가 신도창 한 개밖에 없어. 아 그래서 내가 선배님 그러는데 네가 무슨 이수중학교 그러면서 듣는 척도 안 하고. 나는 몰랐어 이수중. 지금 알았어요? 어. 아 이제 까먹었어. 아, 몰랐어. 야 이수중. 왜냐면 아니, 이수중학교가 제가 있을 당시에 이수중학교가 유명하지가 않았어. 아~ 왜냐면 다 야구 안 했던 애들이 오고 리틀 출신. 그러니까 그때는 초등학교에 전문적으로 엘리트 하는 선수들이 안 오고 리틀 뭐 무소속 그러니까 무소속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 멤버가 좋지 않았어. 아, 하긴 저도 여기 동네 근처에 살아서 이수중학교를 알고 있었는데 이수중 야구부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대신에 방배동에 있고 이수중학교는 엄청 유명하죠. 근데 야구 쪽으로는 뭐 잘 된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그러면 심창 해설위원은 인지도가 꽤나 높았겠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심창이 선배라는 거, 중학교 선배라는 거. 뭐 듣는 척도 안 하니까 그 뒤로 중학교 선배님입니다 얘기도 안 했죠. 아 그랬구나. 왜냐면 그 이수중학교 출신이 그럴싸한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졸업한 이후로 황재균, 네. 너, 네. 또 누구 있지? 피가니 유희관 이수. 네, 유희관도 유희관 중고등학교 후배예요. 걘 삼수중학교라고 해도 이수 말고 일수중학교라고 해도. 아니 일수는 좀 그렇잖아. 아 유희관도야? 네 희관이. 어 희관이. 네. 아니 이수중은 어떤 학교길래 이렇게 선후배끼리 서로 몰라요? 교류가 잘 안 됩니다. 이수중학교. 아니 그러면 회장직을 맡아갖고 이수중 모이자 이렇게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조만간 한번 해야겠다. 황재균, 유희관, 오현택. 저도 솔직히 아니 오현택 선수도 몰라요 이수중 출신이 누군지? 네. 저랑 무슨 심각하다. 아니 십몇 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5년 안쪽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선배님들부터 이래 오니까. 네. 당연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데. 잘한다 진짜. 네. 아니 너 불과 5년 차이도 안 나는데 이렇게 몰라요? 너 황재균하고 몇 년 차이지? 저 3학년 때 재균이가 1학년이었어요. 2학년이 희관이었고. 그냥 딱 그 아, 라인만 진짜? 아는 거예요. 네. 제가 졸업하고 형은 또 몰랐잖아요. 형 졸업하고 들어오니까. 모르지. 똑같은 거예요. 형 보고 배운 거지. 이수중학교 졸업한 야구인 여러분 모이세요. 연락 주세요. 한번 모이십시다. 어? 크보제 랩상에 한번 하면 되겠다. 네, 한번 모이십시다. 이수중 특집회 해갖고 네. 학교 앞에 가갖고 교관으로 이렇게 멋진 선수들 유희관 백승초수 황재균 티아라 지현 씨도 안 틀어. 메이저리그 갔던 축구를 아이유가 야구 쪽 말고 세요. 메이저리그 뭐 훨씬 세지. 그걸로 유명해 황재균. 아 그래요? 지금 야구는 지금 몰라 사람들이. 아 요거 황재균 선수가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말한 건. 도교수 시절 난다긴다 했던 선수들 성적 찾을 수가 있는데 장충구 오현택 선수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고교 시절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큰 활약은 없었던 선수예요. 네, 저는 그냥 그 잔잔한 선수였었어요. 아 이수중의 그 네. 느낌 그대로? 네. 잔잔바리. 잔잔바리. 아 그런 용어 써도 돼요? 어. 네, 잔잔바리였어요. 그냥. 네. 네. 아니 그래도 장충고를 갔으면 나름 명문 야구 학교를 간 거잖아요. 원래는 배제로 입학을 했어요. 아. 네. 네. 배제고 입학을 해서 네. 2학년 10월 달까지인가? 네. 있다가 이제 장충으로 전학을 갔어요. 아. 네. 그러면 3학년을 앞두고 전학을 간 거예요? 네네네. 전학은 왜 가신 거예요?
배재구 때 감독님이 또 바뀌셨고 조금 불화가 있었고 아. 그리고 장충고로 감독님이 새로 부임하시는 분이 중학교 때 감독님이 오신다고 했었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애들이 다시 아, 이제 합쳐서 다시? 장충으로 갔죠. 아. 그래서 희간이도 같이 배재 왔었거든요. 네. 희간이도. 네. 그래서 저 2학년 때 희간이 1학년이었었으니까 네. 같이 장충으로 또 넘어가고. 아. 네. 제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이야기가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얘기인데 오윤택 선수가 훈련 시간에 친구와 작대를 치고 있었습니다. 임창형 이러면서 임창형 선수 폼 따라하고 김병현 이러면서 김병현 선수 폼을 따라했는데 말씀해 주셨던 유영준 감독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앞으로 투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희는 조사가 됐는데 네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버로 던지다가 네. 장난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계속 네, 그렇게 네. 던져라 이렇게 된 건가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 유영준 감독님이셨고 네. 투수 코치는 지금 장충구 감독님이신 송민수 투수 코치님이었어요. 아, 네, 네, 네. 근데 송민수 투수 코치님이 지금은 감독님이시니까 네. 감독님이 그 옛날에 실업팀 그 포스틸 네. 거기 사이드 투수 출신이세요. 그러니까는 전적으로 얘 사이드 만들어라 아. 해가지고 그렇게 사이드 투수가 된 거예요. 아. 네. 이때 그러면 넘어가서 네, 네. 투수가 되신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이 따라하는 걸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도 만들었는데 롯데 시절 감독이었던 조은우 코치를 따라하는 모습이 있답니다. 감독님 이렇게 치시잖아요. 비슷한 똑같은데? 포인트 잘 잡네. 원래 남들 따라하거나 이런 걸 좀 잘 하시는 편이에요? 네. 좀 아. 그 자세하게 완전하게 싱크로율 100%는 따라하지는 못하는데 웃기게 딱 팩트 딱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네. 아~ 또 뭐 있어? 효준이 형 따라하는 거 효준 분들 아, 효준이 형이 효준. 사인을 이렇게 봐요 효준이 형 한번 웃어주고 약간 이렇게 봐요 효준이 형 깜짝 보면서 그러다 사인 보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해. 비슷해. 약간 목질처럼.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비슷해. 아, 보자마자 바로 알겠다, 누구인지. 비슷해. 그렇게 장충고를 거쳐서 원광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투수로서 활약하기 시작한 거는 대학교 때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때 대통령기 전국야구대회 우승했고, 4학년 때 충계리그 대통령기 4강 진출, 투수로서 대학교 때 어느 정도로 성장이 됐었나요, 그럼?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접하면서 투수로서 필요한 부분들을 점점 찾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형들, 선배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네. 네. 그리고 찾아서 영상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 투수에 필요한 그런 구질이나 네. 뭐 로케이션, 볼배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 워낙 부족한 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긴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투수를 했으면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부족한 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프로 지명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좀 낙담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근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차피 제가 프로에 지명을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명 당일날 호명이 안 되는 걸 알고 어머님한테 전화했어요. 일본으로 유학 보내달라고. 일본? 네. 엄마가 왜 그러는 거예요? 나 트레이너 한번 해보겠다. 오. 네. 트레이너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오. 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보내달라. 그랬더니 엄마가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근데 그날 저녁 때 두산 스카우트 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복근 스카우트 팀장님한테 그때 당시 두산 신고 선수 계약 할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 하고 자식 할 게 어딨어요 마지막인데.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게... 했죠. 네. 아 신고 선수로 뛸 당시 사진도 좀 있습니다. 우와 너무 잘 생겼다. 그 누구야? 저요. 와 진짜 잘 생겼다. 약간 지진이 배우. 지진이? 와 아까 그 조은우 감독님 따라할 때 염색했을 때랑 지금이랑 이때랑 보니까. 저 오, 때가 진짜 잘생겼다. 08년도니까 네. 네. 말랐다. 네, 엄청 말랐어요. 몇 킬로 나왔어 그러면 대학 때? 시속이? 공이요? 어. 35? 36? 35. 네. 두산은 사실 신고 선수 출신으로 성공 거둔 사례들이 유명한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손시현, 네. 김현수 선수. 그래서 네. 이 두 선수한테 또 뭐 조언을 듣거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게 있었었나요 그 당시? 아니요. 아 전혀? 네. 하긴 두산에 하긴
진짜 유명한 게 시현이 형, 현수. 현수. 친구 선수 신화가 좀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완벽한 너무 넘사벽 신화지.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레전드 선수들이 됐으니까. 근데 저랑 입단 동기들 중에 신고 선수가 몇 명 더 있어요. 누구요? 저랑요. 지금 하나 최재훈 포스트. 아, 최재훈 포스트. 네. 그리고 재훈이도 신고야? 네. 그 지금은 롯데에 있는 국회성 선수. 네. 그리고 그 샌디에이고 스카우터 남구군 형. 네. 그렇게 신고 선수. 이때 신고 선수 진짜 잘 뽑았네요. 딱 네 명이었어. 두산 되게 잘 뽑는다. 그러니까 두산이 제가 들어가서 들은 얘기인데 계약금 안 주고 뽑는 장사로 제일 잘하는 맞아, 그 얘기 나도 들었어. 두산이라고 소문 났었어요. 일부러 잘하는데도 안 뽑아. 안 뽑아. 근데 그런 걸 알면 다른 팀들에서 뽑을 수도 있는데 두산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두산 베어스가 하여튼 스카우터들이 보는 눈이 좀 달랐던 거죠. 신고 선수가 1군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어려운 가시밭길일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이 권명철 코치랑 슬라이더? 슬라이더를 만드는 특훈을 좀 많이 하셨다고요? 네네네. 08년도 신인 들어가서 1년 동안은 아예 2군 경기도 안 뛰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3군이라고 얘기하죠. 재활군? 잔류군. 아, 잔류군. 네, 잔류군으로 아예 빠져서 실내 연습장 안에서 그 노란색 이삿짐 박스 있잖아요. 네. 그거 볼 4통, 5통씩 쌓아놓고 권명철 코치님 너 사이드로 한번 바꿔볼래. 솔직히 도박이잖아요. 그쵸. 대졸인데 신고 선수로 들어와서 2, 3년 안에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네, 방출이 안 되니까. 네. 왜냐면 신고 선수는 여기서 잘 생각하면 6개월 만에 방출이 돼. 1년도 기다려주지 않고. 맞아, 맞아, 맞아. 거진 뭐 6개월 만에 방출돼. 유통기한이 짧아요. 맞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그거지. 일주일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연습장 들어가서 1년 동안 시즌 통으로 슬라이더 연마하고 사이드로 폼 수정하고 그거 하고 08년도 시즌 끝나고 연습 게임 딱 두 경기 뛰고요. 네. 2009년도 2군 리그 마무리로 들어갔어요. 아~ 네. 바로 그냥 마무리. 네. 와. 그 1년간의 노력이 딱 그렇게 네. 빛을 발한 거네요. 그리고 나서 5월 20일 날 1군 매니저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박보현 매니저님이었어요. 김경문 감독님. 나 이렇게 기억 잘하는 사람 너무 좋아. 아니,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그러니까요. 네. 1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김경문 감독님이 한 달 동안 너 1군에서 합동 훈련해 그러더라고요. 아, 같이? 네. 원종도 따라다니면서 형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1군 시스템 다 익히고. 아, 1군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이게 1군이구나. 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당시 2군이랑 1군은 차이가 좀 많이 났죠. 아, 많이 났죠. 일단 버스부터가 두 줄, 한 줄 우등 버스면은 2군은 두 줄, 두 줄 고속버스예요. 아, 그 당시에. 네. 의자 각도도 리클라이너가 완전 누워서. 와, 전문용어까지. 네. 그리고 이제 호텔 들어갔는데. 2군이 모텔에서는 못 잤었어요 그때 당시에. 프로 선수니까는 아무리 모텔이 시스템이 그게 좋아도 그렇게 바뀐 적이 있어. 원래 모텔도 썼는데. 아, 그래요? 1군은 들어갔는데 막 침대 이마하고 TV 이마하고 막 시합 끝나고 10시 반 11시 호텔 가는데 막 반찬이 쫙 깔려있고. 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구나. 그 제일 좋은 게 2군에 있을 때는 잠실 야구장에서 8시 반에 경기도 이천으로 버스가 출발해요. 그러면은 모텔도 6시 반에는 일어나서 씻고 그죠. 준비하고 자고 눈 떠는데 7시 자고 눈 떠는데 8시 반 자고 눈 떠는데 10시 야 이거는 뭐 자도 자도 시간이 안 가.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래서 무조건 1군에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죠. 아니 그래서 신인 인터뷰 때 2군 원정 때는 김밥 한 줄 먹고 경기 뛸 때도 있었는데 1군은 밥이 다르다. 기름진 음식이 가득하라.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그게 인상이 컸으면 야 이런 소감까지 밝혔다고. 와. 근데 요새는 2군도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죠. 했잖아요. 엄청 네. 좋아지고 요즘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밥차도 오고 근데 모텔에서는 자는 것 같더라고요 2군은. 뭐 그 부담마다 달라. 맞아 맞아. 부담마다 달라. 모텔이 요새는 더 좋은 데서 많다고. 밥 때문에. 첫 상대가 그냥 대레전드죠. 이종범 코치. 아 7년 동안 노경훈 선수랑 방했었어요? 네. 이군에서 카트라이더 하면서. 예선 탈락하면 부대 빨리 복귀해야 되니까.
더 잊고 싶어가지고 선발 타이밍 되면 진짜 기를 쓰고 던졌어요.